제가 오늘 힐링 라디오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지 어제 주제를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말았지 뭐예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BJ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주신다는 건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또 응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인데요. 드라마 미생을 봐서 그런지 전 드라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생의 의미,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미생,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라 그런지 사연이라기보단 고민, 푸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힐링하다 보면 무슨 정확한 해답을 찾기보단 그냥 한번더 일어설 수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응원해 보면서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준 TV를 애청하기 시작한 여자 사람입니다. 닉네임은 미국 여자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서 토플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불안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무튼 요즘 헤이준 TV 보고 영어가 더 좋아졌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짧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참이 짧은 사연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던 우리 미국 여자님의 그런 상황도 그려지고요. 또 이제 할 것을 다 하고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초조한 그런 상태들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할수 있는 건,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결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때론 우리가 과정 속에서 얻었던 많은 교훈들이 무의미해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게 좀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래서 결과가 뭔데, 그래서 성취한 게 뭔데, 라는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은 꼭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대학이 붙느냐 안 붙느냐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요. 그 대학이 붙느냐 안 붙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학에 가도 어떤 결과를 받아도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대학에 있던, 그 원하는 대학에 있지 않던,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우리 몫이지 않나 싶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결과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기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사연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 오빠 방송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고민이 있어서인데요. 제가 글을 잘못 써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제겐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친해진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된지 오래됐어요. 저희가 서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고민도 들어주고 정말 힘든 시기에 서로 위로도 해주면서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신뢰하고 믿게 된것 같아요. 많이 기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아이한테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좋아하는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편안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아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질투도 나고 좀 그러네요. 근데 좋아한다고 고백을 못 하겠어요. 자신도 없고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요즘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고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읽다 보면, 이래서 우리가 미생이구나. 이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이래서 우리는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랑 고백을 못하는 거는 왜일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완벽한 상황만을 바래서일, 너무나 완벽한 상황을 바래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도 있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는 항상 완벽한 상황, 완벽한 만남, 완벽한 결과, 내가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순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완벽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음 사연은요, 새로 저희 라디오 애청자로 계속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 글을 보면 굉장히 밝고요,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글입니다. 짧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봄바람을 타자입니다. 오늘 처음 방송 봤어요. 아,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이죠? 사실 완전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면 배움도 배우자도 필요 없어질 거예요. 이미 자신이 완벽하니까 때로는 완전한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는데요,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거침없이 표현하는 이 글도 글이었지만 또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마인드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심플한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가끔씩이요, 아주 가끔씩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완전하려다 보니까 조금도 실수가 용납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궁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 사연을 나누면서 이 사연은 뭔가 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잠깐의 여유? 그게 바로 우리 미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를 너무나도 웃게 해준 이 사연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그래 그냥 한번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생각, 나는 왜 못 갔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거울에 딱 서셔서 야 아님 말고 그냥 해보는 거야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몇 번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사연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사연을 자주 보내긴 하는데 이번 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웃백을 다닌 지 3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저의 완전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이해 가실 거예요.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그 직장에 대해서 책임감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위에 분들이 어떤 것을 시키면 깜빡하더라고요. 아주 자주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의욕을 잃고 그랬어요. 제가 또 진짜 소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마감을 제대로 못해서 많이 혼나고요. 직급이 있는 저인데도 자주 혼나요. 일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평소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나만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 또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있나 봐요. 단체 활동? 다른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하니까 내가 못본 것을 더 보게 되고, 놓치는 것을 안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요, 모두 일을 하면 실수를 할수 있기 마련이죠. 우린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못본걸 보면서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헤이즌 TV 팬분들 힘내시고요. 또 어린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되게 딱 사회 초년생이 할수 있는 그런 고민들. 그러나 초년생의 고민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던 우리였는데, 어느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삶에 있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도 라디오도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우, 요즘 많이 힘들구나. 정우야, 근데 정말로 우리는 가끔씩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광박관념에 빠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네 말처럼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못 봤던 걸 보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완전하지 못한 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함께 완생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하루도 더 파이팅하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번에 했던 실수는 또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수 있는, 마치 형도 그 목표를 두고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방송하도록 형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정우도 그곳에서, 아, 정우하면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튀어와라. 우리가 응원해줄게.
여러분들, 제가요, 대학생들이 만든, 유니피스라는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의 그 소식지에 기고된 글을 하나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글입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방송 주제, 미생,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맞는 글인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낯선 곳으로의 일탈과 커피 한 잔이 주는 잠깐의 치유는 잠시 동안은 치유가 될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다시금 우리는 경쟁과 억압의 사회에 돌아와야 한다. 어릴 적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런 삶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이다. 취업문도 좁지만 취업해서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이는 그런 사회. 그곳이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다. 힐링에 대한 욕구는 바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이다. 즉, 살아남고자 하는 발버둥인 것이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굳이 SNS에서 일상 대화에서 힐링을 외치겠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온전히 내 문제일 뿐인데, 바로 우리가 주변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이다. 나의 아픔을 남이 공유하고 공감하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즉, 격려이다. 우리는 이런 격려를 통해 치유를 받고 에너지를 얻는다. 격려는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라.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빡빡한 사회에서 역사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 속 창조적인 소수자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이들이다. 이들의 겪었을 좌절과 멸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겨냈고, 인류의 사상과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 우리는 이들만을 훌륭한 역사의 주역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곁에 있던 격려하는 자들 역시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격려야말로 창조적 소수자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한 숨은 힘이었기 때문이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칭찬은 좋은 일, 잘한 일, 그리고 훌륭한 일에 대한 평가에나 쓰인다. 칭찬의 의미 자체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존재라면 굳이 칭찬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감정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는다. 문명이 주는 편의를 인류의 위대함이라고 자만하지는 말자. 그 위대한 문명의 결과가 기껏 이 한몸 건사하기조차 힘든 각박한 사회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갈구하고 그 속에서 치유되기를 바란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짧은 격려 한마디가 아닐까? 라는 글이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방송을 하고 싶은 그 목적과 취지와 방향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속 창조적 소수자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이들이다. 결국 그들은 이겨냈고 인류의 사상과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 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역경과 또 고난 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일단 창조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중요한 소스들이 제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역사를 다시 쓸 만큼 굉장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경,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기회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칭찬해줘도 나 자신을 칭찬해주지 못하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 힐링 라디오 잠시 멈추는 시간에서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칭찬해주고 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사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보내주는 많은 응원 글들을 많이 읽어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응원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응원글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준 오빠. 오늘 라디오 주제가 미생이라고 해주셨는데, 미생이란 단어를 생각해보면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생이라는 단어가 요즘 오빠의 방송을 보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영어도 부족해서 처음 오빠 방송을 보면서 여러 생각도 들고 걱정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노력도 하고 소통과 힐링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빠의 방송을 들으면서 미생이 아닌 완생을 향해 더 소통하고 공감도 하고, 또 라디오를 통해 또 오빠의 방송을 통해 힐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도 오빠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녀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오빠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목도 많이 아프신데 얼른 나으세요. 항상 이 소녀팬은 오빠의 안부가 심히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줬는데요. 오늘 은지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오빠 생각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참 고마운데요. 일단 오빠한테 뭔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은지보다는 은지 자신한테 실망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은지 주변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래서 은지야, 오빠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너가 이 방송을 봐서 너의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럼 오빠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지야, 더욱더 은지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돕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오빠도 노력해 볼게. 알겠지? 은지야, 파이팅이다. 저한테 처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BJ님. 오늘도 좋은 방송으로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제 사연 읽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데 울고 나니까 고민이 반으로 줄어든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BJ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연예인을 열렬히 좋아해서 팬으로 활동해 본 적도 없고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본 적도 없는 그런 저였는데 이렇게 카톡까지 할 용기가 나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로 방송하시니까 앞으로 정말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는 BJ 되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BJ님 덕분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휴, 간단히 인사만 드린다는 게 주저리주저리 길게도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버거울 때도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방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미생,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서 썼던 짧은 글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목은 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나는 꿈을 꾼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시 멈췄던 시간,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이따 10시에 보도록 할게요. 내일 주제는요. 나의 감명 깊은 영화 그리고 OST입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